오! 고! 어. 오! 고! 어. 오! 인트로. 자, 시작할게요. 아, 네. 자, 안녕하세요. 연남동 박열의 곽태현입니다. 오늘 할 거는 회식 자리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멋지게 술을 따는 방법, 폭탄주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, 오늘은 함께 하실 분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첫 번째는 이제 병을 따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건데, 가장 쉬운 거는 병따개를 이용하는 거예요. 이렇게 생긴 병따개들도 있고,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병따개고, 이렇게 해서 따면 되고, 이거 말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딸 수 있습니다. 뭐 이렇게 해서 딱 치면 병 따져요. 근데 맥주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보여드리진 않을 겁니다. 이렇게도 딸 수 있고, 이렇게 카드형, 카드형 병따개도 있어요. 이렇게 넣고 따면 되고, 이런 거는 그냥 하나 사뒀다가 회식 같은 거, MT 같은 거 갈 때 하나 가져가서 쓱 빼면 너무 본격적이죠? 책임사가 될 수 있어요, 이런 거. 그러니까 저희 매장에서 사용하는 토르망치형, 이런 것들 병따개가 있고, 이렇게 똑 따면은 아주 쉽게 따지고, 그 다음에 여기에 자석들이 있어가지고 병뚜껑을 붙여놓을 수가 있습니다, 여기다가. 그 다음에 제일 신박한 건 요거, 캡건이라고 병을 따고 쏠 수 있습니다. 쏜다고요? 네, 쏠 수 있어요. 이 뒤로 당기면 이렇게 장전이 되고, 이 상태로 여기 밑에 따는 게 있습니다. 이렇게 똑 따서 보면 병뚜껑에 들어가요. 안에 들어가서 쏠 수 있습니다. 얼굴을 향해서 쏘면 안 되고, 사실 얘네들 얼마 안 해. 몇천 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. 진짜 이것도요? 이것도 몇천 원밖에 안 해. 인터넷에 치면 나오고, 캡건 아니면 뭐 병따개 총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거 있고, 얘는 이런 병 따는 건 아니고 얘는 캔 따는 거. 우리 이제 캔 맥주 4개 만 원짜리 이런 거 사면 톡 따서 먹는 거보다는 뚜껑째로 따서 먹을 수 있습니다. 이걸 이용해서 돌리면 이게 뚜껑째로 따지는데, 이거는 다음에 언젠가 한번, 다음 주에 이거 보여드릴 거고, 이걸 사용하는 거는. 근데 오늘 우리가 할 거는 회식 자리에서 사용할 짜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, 가장 유용한 거는 숟가락. 물론 병따개를 이용하는 게 가장 좋지만, 뭔가 약간 퍼포먼스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숟가락을 이용해서 쌀 건데, 이거 좀 어설프게 하다가 이게 손가락 까지고 다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. 이건 원래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이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, 가장 쉬운 방법은 손을 딱 쥐고 뚜껑 바로 밑에를 쥐어줘야 돼요. 이렇게 뚜껑 바로 밑에를 쥐어주고, 이 숟가락은 다 뭐 이 엄지 사이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바로 여기다 놓는 게 가장 안 다치고 손이 안 까져요. 우리 힘도 잘 받고, 뚜껑과 이 검지손가락 사이, 여기 몇 번째 마디라고 해야지? 1, 2, 3, 세 번째 마디? 세 번째 마디에다가 이렇게 딱 넣고 고정이 되면 살짝만 힘이 좀 따져요. 근데 내가 하면 지금 병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안 되니까 이따가 해보실 거고,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, 병뚜껑 바로 밑에다가 손가락을 위치를 하고, 검지손가락 세 번째 마디에다가 이렇게 숟가락을 넣습니다. 지렛대이기 때문에 검지손가락이 축이고, 힘은 여기 숟가락 끝이 줄 거고, 힘을 줘야 되잖아 우리가. 여기 끝에다가 자꾸 팡 하면 그대로 따집니다. 이걸 세게 하면 병뚜껑이 소리 내면서 날아갈 거예요. 병뚜껑 날아가는 게 싫다 그러면 이 손가락으로 좀 잡아주면 되고, 뚜껑을 이렇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잡고 따면 안 날아가. 이거는 해볼 겁니다. 네, 지금 해요? 지금 할 겁니다. 네. 나오세요. 네. 맨날 할 수 있지 하면서 하다가 안 됐었는데. 한번 해보세요. 알려주세요. 아, 거기 아니지, 거기 아니지. 다친다고. 이쪽. 아, 이쪽 손가락. 아, 그렇지. 맞다, 맞다.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면 힘을 많이 못 주겠죠? 끝에 쪽을 잡아야죠. 최대한. 꽉 쥐고, 그대로, 퐁! 하면 따질 겁니다. 힘을. 미끌렸죠? 여기를 잘 고정을 하고, 여기 사이에다 놓고, 얘는 꽉 쥐고 있어야 돼. 그래야 안 빠지니까, 꽉 잡고, 얘를 한 번에 팡! 하면, 다시. 아하. 뭔 느낌인지 알 거죠? 아, 네. 딱 놓고, 팡! 멀어서 그런 거예요. 아, 옆에 서 계세요. 하나 더 있습니다. 어차피. 자, 왼손으로 이 병 뚜껑 안을 딱 잡아줍니다. 네. 그리고 이 숟가락을 바로 밑에 위치를 시키고 좀 올려줘. 딱 맞게. 핏하게. 그 다음에 얘를 한 번에. 오! 이미 김이 빠져서 소리는 안 났는데, 이렇게 하고 머리 팡! 하면 따집니다. 아, 오, 대박인데? 오케이? 네. 아니, 몇 번 안 되죠? 열심히 안 했으니까. 자, 다시 한번 했어요. 딱 잡아주고, 얘는 이 사이에 넣어주는데, 얘가 이렇게 막 움직일 틈이 있으면 안 돼. 그럼 네. 미끌리잖아, 빠지잖아. 네. 그래서
이 검지손가락과 뚜껑 사이에 딱 고정되게 안 움직이잖아. 잡고 한 번에 탕 힘을 주면 빠집니다. 제일 중요한 거 얘가 움직이면 안 돼. 고정이 돼 있어야 돼. 그러면 안 그러면 이게 삐끗하고 빠지니까 자꾸 툭 하면 압력이 안 돼요. 고정만 잘 시키면 돼. 제발 한 번에 성공하게. 아, 아니, 손가락을 파는 건 안 되죠. 손가락 파면 안 되니까 좀 더 끝에를 잡고 힘을 한 번에 팍! 잠깐만요. 아. 오! 진짜 잘했다. 훌륭해, 훌륭해. 바텐더 가능성 있나? 아, 훌륭해. 네, 방금은 손가락으로 맥주병 따는 거였고, 이제 소주병도 따야지 멋있게. 소주병 멋지게 따는 거, 뭐 인스타나 이런 거 보면 많이 나왔을 건데, 이렇게 해서 돌려서 따는 게 있어요. 근데 이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손이 미끌리면 안 되고, 끊기면 안 돼. 자, 원샷, 원킬로 자연스럽게 한 번에 쭉 가야 돼.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. 근데 이걸 되게 헷갈려 하시더라고. 자, 오른손은 소주병에 밑둥 이렇게 잡아주시고요. 밑둥을 잡고 왼손이 아래로 들어가서 뚜껑을 잡아줍니다. 뚜껑을 잡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내가 이렇게 돌렸을 때 뚜껑이 손에서 밀리면 안 돼. 그러면 내가 제대로 못 돌아서 다 안 열립니다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돌릴 때 이 뚜껑이 손에서 밀리면 안 돼. 제일 중요한 건 이 포지션에서 시작을 합니다. 하나 하면은 돌려서 이 포지션이 돼야 돼요. 하나 둘, 여기서 한 번 더 돌려줘야 돼요. 이렇게. 그럼 이게 따집니다. 이게 한 바퀴가 돌았기 때문에 뚜껑이 따져. 그리고 이렇게 퐁 하면 따집니다. 자, 아, 다시 할 수 여기서 왼손은 밑으로 들어가 뚜껑을 잡아주고 하나 둘. 아, 그렇지. 아. 시뮬레이션 한 세 번 하고 실전으로 하겠습니다. 기회는 딱 두 번밖에 없어. 왜? 소주병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. 여기 자리에서 하나 둘. 그렇지, 그렇지. 다시 하나 둘. 그렇지. 마지막 연습.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손이 미끌리면 안 돼. 미끌리면 안 돼. 미끌리면 얘가 돌돌아서 안 따지거든. 하나 하나 둘. 이제 이게 연속 동작으로 돼. 하나 둘. 네, 진짜로 해봅니다. 자, 실전 합니다. 어, 근데 여기 무슨 전자기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. 아, 오케이, 오케이. 네. 어. 네. 아. 아, 지금 버벅였죠? 손이 미끄러웠어요. 이 손가락으로 잘 잡아야 돼. 손을. 나 같은 경우 이제 엄지 중지로 얘를 감싸면 중지로 감싸고 얘를 돌려 중지. 뭐 사람 차인데 뭐 이게. 이게 뭐지? 검지로 할 수도 있는 거고. 아. 나는 중지로 합니다. 중지로. 아, 제일 중요한 거 미끌리지 않게. 온전하게 돌아야 돼. 고! 어. 고! 고! 어. 고! 멋있어. 어. 원래 조금씩 힘줘야 멋있는 거거든. 그렇죠. 그리고 원래 이제 살짝 거품을 낸 다음에 좀 해도 되는 거고. 렌즈에 묻은 건 아니죠? 아, 약간 렌즈에 묻지 않아. 아, 소주는 단술이라 이발 바로 닦아줘야 돼. 소주는 단술이라서 손에서 알코올 향이 나네. 자, 여기까지 이제 맥주 따는 거, 그다음에 소주 따는 거 끝. 자, 이제 다음은 한번 끊고 가야지. 폭탄 주고 가니까. 오. 이렇게 해서 예쁘다. 태극주. 완전 예쁘다. 고진감 내 프로 버전. 자, 보시면 경계가 보이죠? 콜라, 맥주, 마지막에 투명한 건 소주.